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이고, 캡컷이라고 하는 앱을 연습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먼저 간략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새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빠져나오게 되면, 즉 영상 편집 작업을 끝내게 되면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새로운 작업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새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 기존에 했던 걸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아마 뒤는 이걸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봤더니 어떤 문제 생겼느냐면, 여기에 사용됐던 원래 있던 소스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영상 편집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완벽하게 작업이 끝나기 전에 해당 소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촬영했던 원본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지우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스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는 방법이 이제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예 새로 새 프로젝트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편집된 상태는 그대로 두고 영상을 다시 불러야 될 경우에는 여기에는 요걸 눌러서 여기에서 영상을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요거를 눌러서 새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이런 영상 하나 불러오고요. 그리고 이런 영상도 한개 불러오겠습니다. 사진도 좀 불러와 볼까요? 사진은 예전에 제가 찍어놓은 사진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진도 좀 그렇겠구나. 뭐 이런 사진들을 불러서 추가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코드판 들어가는 영상과 그 뒤에 이렇게 다리 위를 걷는 영상과 사진이 몇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있는 순서대로 쭉 플레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지금 이첫 번째 영상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은 레코드판이 돌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레코드판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영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실 때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가 있냐면, 요 앞에 있는 요거 클립보드 음소거, 요거는 뭐냐면 얘를 누르게 되면, 자, 지금 그냥 원래대로는 이렇게 음악이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클립 오디오 음소거를 누르게 되면 동영상에 있는 소리가 모두 0이 됩니다. 즉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고 영상만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디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에 있는 오디오가 저작권을 위반하는, 뭐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뭐 대중가요가 섞여 들어갔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맨 앞에 있는 클립 오디오 음소거는 내가 촬영한 영상에 있는 소리를 지워주는 작업이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영상이 너무 길어서 한참 뒤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오므리면, 화면에 대고 이렇게 오므리면 축소가 되면서 작게, 더 이상 안 줄어드네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아까보다 훨씬 짧아진 거죠. 이렇게 더 늘리게 되면 지금 사진 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화면을 늘리거나 줄이는 걸로다가 실제 작업하는 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무언가 효과가 들어가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컷 편집 상태로다가 들어오게 되고요. 터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맨 앞에 있는 이 가위를 누르면 컷 편집 상태로 들어간다 그랬었죠? 자, 눌러서 들어갔고요. 여기 좀 앞에 보니까 여기 몇개 효과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이게 아마 지난 시간에 연습하느라고 좀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에서 자를게요. 잘라서 앞에 걸 지워보겠습니다. 너무 길기도 하니까. 자, 이 상태에서 분할, 여기에는 요걸 누르게 되면 둘로 나뉘는 거라고 그랬었고요. 그러면 클립이 이렇게 둘로 나뉘죠. 자, 앞에 걸 지우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이쪽에 있는 삭제를 누르게 되면 앞에 거는 선택된 거는 지워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것들은 지워진 상태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뒤에 있는 두 번째 영상에서도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바닥에 이렇게 유리가 보이는, 여기 유리 보이기 전까지는 없애버리겠습니다. 이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르시고 분할 누른 다음에 앞에 거는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되겠죠. 바로 앞에 부분 없이 실제 이 유리 위를 걷는 그림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컷 편집이었었고요. 그리고 컷 편집에서 볼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자, 분할, 속도, 애니메이션, 뭐 스타일, 삭제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배경 제거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여기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좀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까요? 편집을 누르게 되면 회전, 미러링, 자르기 이렇게 있습니다. 회전은 뭐냐면 영상은 지금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얘가 각도가 회전됐으면 좋겠다 싶을 때 쓰이는 기능이거든요. 누르게 되면 이렇게 90도씩 돌려줍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거로다 하지 말고요. 다음 영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로다가 자, 이거로 들어가서 편집, 회전, 90도씩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미러링은 좌우가 뒤집히는 거, 자르기는 화면을 일정 부분 잘라내는 거, 촬영되는 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여기 지금 밑에 보니까 다리가 짐인데 이거 좀 잘랐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만 얘는 자를 때도 그 가면에 이 화면에 가로세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그건 감안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자르기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가로세로 비율들이 쭉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데로다가 비율을 지정해서 나는 가로다 찍은 거긴 하지만 세로다 보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걸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화면이 좀 많이 확대해야 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원하는 비율로 바꿔서 작업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회전에서는 이렇게 돌려놨는데 지금 보시면 돌려놨는데 양쪽에 시꺼멓게 이렇게 빈 여백 공간이 남죠. 이런 것들은 그림을 이렇게 확대를 해주는 방법을 쓰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원래 촬영된 것과 다르게 회전도 이렇게 시켜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게 여기에 보이는 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필터. 필터는 자, 이거는 일단 취소를 하고 볼게요. 자, 여기에서 필터를 누르게 되면 색감을 조절해 주는 건데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지금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필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감을 독특한 느낌들을 내주는 거고, 페인팅도 있고요. 한국 드라마는 저는 이게 제일 웃기는데, 이 필터 효과 중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많이 쓰이는 필터 효과들이 좀, 색상 필터 효과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있고, 뭐 질감, 음식, 이건 음식 사진일 경우에는 좀더 맛있어 보이는 그런 색감인 것 같아요. 네. 풍경일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 있고, 영화 느낌, 뭐 레트로 느낌, 그 다음에 스타일링,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요걸 누르게 되면 적용되고 끝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전체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이 영상만 보더라도 불러온 게, 앞에 이제 레코드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 다리 건너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사진들이 쭉 있죠. 동일한 효과를 전체에 다 주고 싶을 때,
여기서 지금 그냥 얘만 누르게 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클립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 동일한 효과가 현재 불러온 모든 클립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적용 누르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전체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자, 얘도 흑백이고 얘도 흑백이고 지금 색감들이 달라지죠. 아, 정확하게 말하면 흑백은 아니고 색깔이 좀 많이 빠진 그런 느낌인 상태네요. 그렇죠? 취소를 해보게 되면 원래 이랬던 사진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네, 그런 효과를 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이라고 있죠? 형식은 이건 앞에서 봤던 편집 이것과 동일한 기능인데 예, 자, 어쨌든 이 상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바꾸고 그다음에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이미지를 밝기를 조절을 해준다거나 색상을 좀 대비 값을 높여준다거나 채도 원색에 가까운 느낌을 내준다거나 밝고 어두운 노출 값을 조절을 좀 해주신다거나 그다음에 사진을 좀더 선명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유의 것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효과들을 쭉 눌러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정은 이거는 이제 인물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제가 인물 사진 한개 불러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진을 한 장을 불러와서 자, 이 사진을 추가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컷 편집 들어가서 보정. 일단 보정을 하기 전에 좀 확대를 좀 해놓고요. 그래야 좀잘 보일 테니까 이 상태도 보여드릴게요. 자, 보정 들어갔더니 얼굴이라고 있네요. 그랬더니 얼굴에 얼굴형을 바꿀 수 있고요. 얼굴형을 턱이 좀 갸름해지거나 두툼해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큰 눈, 눈을 좀 크게 보여주고 싶다거나 코를 좀 조절을 좀 해주고 싶다거나 그 다음에 이건 뭐 약간 좀 밝게 조절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웃는 모습일 경우에 치아를 좀 하얗게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전신 사진의 경우에는 전신 사진을 갖고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자, 이런 사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정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다리를 길게, 허리를 오목하게. 지금 이건 잘 티가 안 나네요. 그 다음에 머리를 작게 만들어주거나 크게 만들어주거나. 이런 효과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인물 사진 위주로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적용을 시켜서 동일한, 균일한 느낌들을 내줄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에서는 효과를 좀 뚜렷하게 볼 수가 없어서 일단 넘어가고요. 다른 데서 한번 더볼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 뭐가 있냐면 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현재 선택된 거를 한번더 복사해 주는 거 똑같은 게두번 들어가는 거죠. 이런 기능도 있고요.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편집에 있는 기능들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뭐 많이 사용된다,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를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형태로 영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디오라고 하는 게두 번째 칸에 있네요.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배경음악을 넣어주는 효과거든요. 배경음악은 주의하실 점은 좀 있죠. 제가 앞서서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좀 했었죠. 첫날인가요? 둘째 날인가? 수업을 할때그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작권 어떻게 적용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특히 지금 보이는 이 부분,
레코드판 들어가는 부분은 이 음악을 감상하는 영상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100% 저작권에 걸립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기성곡들을 가지고 레코드판을 만들었던 이런 것들 갖다가 푼다던가 아니면 라디오 방송을 틀어도 라디오에서 그 음악이 나오는 경우들은 전부 다 저작권에 걸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맨 앞에 있는 요걸 눌러서 동영상 오디오에서 음을 지워버리시고 이 상태에서 음악을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요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 콩나물대가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터치하시게 되면 기능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운드가 있고요. 여기 사운드가 있고 편집 효과 있고 사운드 추출이 있고 녹음이 있습니다. 각각을 얘기하자면 말 그대로 사운드는 이 캡컷에서 제공해주는 음악, 편집 효과는 뭐 박수 소리, 휘파람 소리 같은 그런 이제 이펙트 사운드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운드 추출은 현재 있는 이 영상에서 오디오만 빼내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촬영했는데 영상은 필요 없고 그 영상에 들어가 있는 오디오만 필요해라고 할 때는 얘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 오디오를 빼낼 수 있는 거고요. 녹음은 지금 바로 녹음을 해서 그거를 음악으로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이제 배경 오디오를 쓸수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 뭐 나레이션이 필요한데 내가 나레이션 빼먹었어. 그럼 여기서 좀 나레이션을 바로 해서 추가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일단 앞에 맨 앞에 있는 사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각각 장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거는 얘를 이렇게 밀면 뒤쪽에 뭐가 더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밀면 또 나오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장르가 있고 각각을 눌러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나 많은 오디오 자료들이 있습니다.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보이는 이 폴더 모양의 아이콘 얘 눌렀더니 사운드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여기 보세요. 요거 장치내 사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요건 뭐냐면 누르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들이에요. 근데 이건 주의하시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음악들은 대부분 여러분이 직접 음악을 듣기 위해서 뭐 MP3를 다운로드 받아놨다거나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작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설령 내가 돈을 주고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용도가 개인 음악 감상용입니다. 동영상에 그 음악을 넣어서 그거를 어디 뭐 공모전에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뭐또 다른 무언가 효과를 줄 경우에는 뭐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음악을 내가 다운받을 때쓸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작업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요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들 이런 거는 활용을 해서 영상을 못 만드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작권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저작권법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저작권자가 음악을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쓸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못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 좋은 음악 많어. 아무리 많아도 그 음악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음악을 한번 불러와 볼까요? 여기에서 저는 힐링에 있는 음악들 중에서 한번 불러 볼게요. 여기 좀 보니까 여기 보이는 게 음악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즐겨찾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니까 표시해 놓을 거야. 이거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음악을 가지고 오는 건데 여기 보니까 얘는 아이콘이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이 모든 음악이 내 스마트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목록만 가져와 있는 거고요. 들어보고 괜찮으면 얘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고 나야 그래야 이 음악을 쓸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음악을 한번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더니 바로 아이콘이 바뀌었죠. 음악을 듣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니까 다운로드 받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양이 되어야만 그 음악을 가져와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영상 길이가 아까 1분 46초짜리 영상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하나의 음악을 넣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음악을 1분 45초인데 그 정도 길이 되는 음악이
약간 짧기는 하지만 1분 30초짜리가 있네요. 이거 써야겠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플레이. 이렇게 늘어놓은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 원래 있던 요 동영상에 있는 오디오를 예를 들어서 클립 오디오 음성을 해놨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클립 오디오 음성 안돼 있을 경우 어떻게 되지? 자, 클립 오디오 음성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같이 나오는 거 들리세요? 음악 두 개가 겹쳐서 들립니다. 음악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원래 만들어놨던 동영상에 있는 오디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편집 효과. 자, 적당한 데 가서 편집 효과에서 종류들도 되게 많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런 거. 되게 많죠?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중에서 원하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웃음소리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데 꾹 누르고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게 되면 예, 편집 효과 음악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사운드 여기는 원하는 오디오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동영상 선택하시는 거죠. 원하는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 동영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사운드만 가져오게 누르게 되면 동영상 내비두고 오디오만 불러오는 거죠. 사운드 추출해서 네, 이상한 소리 들어가죠. 제 목소리거든요. 이게 방금 전에 그 영상에서 오디오만 가져온 게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삭제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한번 눌러볼까요? 사운드에서 이건 딸아이가 노래 부른 영상을 한번 불러볼까요? 그랬더니 사운드 추출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위에 있는 오디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애기 목소리, 그 다음에 또 다른 노래 부르는 목소리,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개가 불러들여지죠.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녹음은 현재 여기서 버튼 누르고 녹음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딸이 노래 부르는 거는 얘는 지우고요. 지우고. 자, 요쯤부터 한번 제가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카운터 끝났군요. 이 영상은 인천 서구문화대학의 초보 탈출 영상 편집 브이로그 편집 과정에 대한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넣어놨습니다. 자, 일단 확인 누르게 되면 오디오 들어가 있죠?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천 서구문화대학의 초보 탈출 영상 편집 브이로그 편집 과정에 대한
이런 식으로 이 영상에 대한 뭐 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는데 나레이션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 녹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오디오에 관한 부분까지 끝난 거고요. 텍스트에 관한 부분들부터는 다음 영상으로다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제가 편집해서 본 것, 그리고 지금 오디오 불러온 것까지 연습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부터는 이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많이 하세요.